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물불을 두려워 안고 뛰어드는 용기와 어떤 시련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RG-455M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N번익의 신작,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RG-405M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레트로 게임기들이 메탈 버전을 출시를 했었는데, 그러한 메탈 버전들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레트로 게임기가 바로 이 RG-405M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RG-405M. 네, 게임기가 이렇게 들어있고, 내부에는 액정 보호 필름, 네, 이렇게 강화유리 필름과 강화유리 필름 붙일 때 쓰이는 알코올 솜, 그리고 128GB의 메이커를 알 수 없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네, 간략하게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중문,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영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뭐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리고 또 이쪽에 뭐가 있네요. 네, USB Type-C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호가 돼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무게 묵직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블랙 색상의 메탈. 네, 이렇게 마감을 한번 보시면, 네, 역시 메탈이라 그런지, 네, 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R2가 안쪽에 있고, 키감도 상당히 경쾌하고, 충전 단자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키, 전원 스위치, 열 배기구가 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키, 키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그리고 홈 버튼,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 ABXY 버튼은 살짝 빡빡한 감이 있습니다. 버튼 하단에 보시면, 네, 스피커 양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 이어폰 잭을 상단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단에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뭐 책상에 이렇게 놓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 네, 후면 보시면 후면에 이렇게 고무 재질에,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에 놓을 때 스크래치 방지용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탈이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뭐 스크래치가 나기 쉬운 재질이라서 뭐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3.8V 4500mAh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고, 네,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의 외관입니다. 이 블랙 색상 또는 그레이 색상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블랙이 조금 더 심플하죠. 그리고 그레이도 상당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버튼에 색깔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자, 뭐 이 색상 선택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네, 이렇게 딱 들어가는 케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크래치 없이 게임기를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이 케이스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예전 N번익 기기들은 상당히 이 로고가 좀 거슬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기에서는 로고도 빠지고 이런 식의 로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외부를 살펴봤고 이제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게임기의 내부는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야,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네, 진동 모터, 그리고 스피커도 상당히 큼지막한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LR12, 그리고 전원 버튼, 볼륨, 뭐 이렇게 다 똑같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감은. 방열판 안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터리 4500mAh. 네, 이 메탈 뒷판, 네,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와이파이 안테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접점이 있고 메인보드에서 발생하는 열이 직접적으로 이 메탈 뒷판에 닿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뭐 공냉식 뭐 이런 식으로 메탈 뒷판으로 열을 안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열을 보내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잡았을 때 상당히 뜨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내부에 공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발열 제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거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내부가 상당히 비어 있죠. 네. 여기에 이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마도 열을 어느 정도 뒷판으로 가져가 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있죠, 이렇게. 네, 내부 구조 상당히 심플한 것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UMPC들처럼 아주 꽉 채워서 쿨링팬으로 열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약간 내부에 공간을 두어서 자연적으로 열을 제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써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는지. 자, 무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62g. 아, 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뭐 메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자, 살짝 작은 사이즈의 게임기 뭐 이런 거 측정하면 네, 168 뭐 그 정도 차이죠. 일반적인 게임기와 100g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아주 이렇게 들고 있어도 뭐 크게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자, 제공된 마이크로 SD를 끼고 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은 약하지도 세지도 않고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간 엠버닉의 기기입니다. 네, 사운드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4인치 4:3 디스플레이 IPS 디스플레이로 네, 밝기는 최저 밝기 50% 정도 최대 밝기 네, 시야 각도 상당히 좋죠. 아무래도 최대 밝기로 하면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한 80% 정도 밝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0%는 조금 어두운 것 같고 네, 한 9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글 크롬 그리고 파일 관리자 포토는 왜 있죠? 카메라가 없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설정 네, 설정 보시면 뭐 스토리지는 128GB 네, 랭귀지도 네, 언어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를 다 지원을 합니다. 네, 휴대전화 정보 보시면 램 4GB 안드로이드 12 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리 에뮬레이터들 여러가지 에뮬레이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아크 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밍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4:3 비율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죠. 뭐 최신 게임이나 차세대 게임들을 스트리밍하게 될 텐데 그런 게임들은 100% 16:9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되면은 뭐 비율이 화면 크기가 이 4인치보다도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스트리밍은 이번 영상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 것이고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뭐 로그인하고 쉽지 않다 뭐 이러신 분들은 네 이런 다른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앱들이 더 설치가 돼 있고 뭐 몇 가지 앱들을 또 제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디바이스 인포 자 타이거 T618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니 SoC 2개의 2GHz 6개의 2GHz 콜텍스 A75 콜텍스 A55 GPU는 말리치 52 MC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640x480 4:3 디스플레이 네, 덴시티는 160 mdpi 메모리 보셨고 4기가 어떻게 보면 살짝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레트로 게임기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4기가만 해도 충분합니다. 배터리 4500mAh 대용량 배터리 네, 현재까지는 뭐 열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고
센서 보시면 가속도계 자이로 센서가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 하드웨어 스펙은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성능 긱벤치 6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블랙뷰 태블릿에 사용된 T616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T618이 T616보다 하위 AP입니다. T616보다 살짝 더 낮은 벤치마크 스코어가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긱벤치 6부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직도 1%가 가지 않았는데, 네. 자, 그러면 한번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450점, 멀티코어 1494점. 지난번에 블랙뷰의 태블릿 T616에서는 싱글코어가 448점이었고 멀티코어가 1574점. 멀티코어가 약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싱글코어는 비슷하지만 T616과 비교해서 멀티코어가 살짝 더 낮게 나오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화면 4인치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요즘 대부분 게임기들 5인치, 7인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4:3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5인치 게임기에서 고전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5인치 게임기 오드로이드 고 슈퍼인데 딱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5인치와 4인치의 차이. 자, 그러면 고전 게임 한번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살짝 큽니다. 자, 게임기 크기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는데 화면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네, 이게 바로 이 4인치지만 4:3 비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던 이 아날로그와 십자키. 어떤 분들은 이 십자키가 아래에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십자키 자체는 뭐 보시면 끝부분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고 눌렀을 때 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 게임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바로 밑에 이 아날로그 스틱이 있어서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거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게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작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음량은 어떨지 가장 높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음량은. 자, 우선 아도겐 원하는 대로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끔 안 나갈 때가 있네요. 자, 이제 승용권. 아, 승용권이 잘 안... 원할 때 승용권이 잘 안 나가네요. 네, 십자키에서 그렇게 기술이 아주 100% 원하는 대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키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 대각선 쪽에서 조금, 네, 눌리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아날로그 스틱을 한번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 스틱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LR이 두 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이 6버튼 버튼 할 때 여기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트롱 펀치 빼고 그 다음에 스트롱 킥을 스트롱 펀치로 바꾸고 그리고 R2를 스트롱 펀치로 이렇게 하고 이 스트리트 파이터에만 저장을 하려면 세이브 게임 오버라이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가 그래도 훨씬 더 잘 나가네요. 네, 아날로그로 하니까 원하는 대로 거의 원하는 대로 나갑니다. 네, 뭐 익숙해지니까 아날로그로 잘 나가고, 네, 뭐 이렇게 버튼 누를 때 이 아날로그 스틱과 뭐 간섭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끼겠습니다. 네, 또 이런 4:3 게임기에서 새로 슈팅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새로 게임 하시려면 옵션에 들어가서 버티컬 모드를 켜주시면, 네, 이렇게 버티컬 모드로 나오는데, 아, 이게 아쉽게도 이렇게 되지가 않네요. 레트로아크에서
지금 뭐 90도, 180도 선택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지. 이걸 버튼으로 하고 네, 꽉 찬 화면으로 새로 게임을 즐기니까 정말 새로 게임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만 찾아내서 하면은 새로 게임 전용 게임기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화면도 꽉 찬 화면으로 정말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180도 돌리는 방법을 못 찾아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전 아케이드 게임 조작감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바를 내리면 현재 그대로 AB를 누르시려면 스위치 모드로 해야 되고 여기를 A 버튼 누르는 게 익숙하다 그러신 분은 엑스박스 모드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CPU 사용량을 늘려주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매핑을 통해서 터치만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9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이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해상도의 4:3 비율이라도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크게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엑스박스 모드로 놓으면 네, 이렇게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뭐 글씨 같은 거 거의 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픽 가장 낮음으로 놓으면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네, 로우 정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매핑. 자, 이렇게 키매핑을 사용해서 뭐 원하는 버튼들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은 여기다 놓고 좌우로 돌리는 우측 아날로그 네, 이렇게 놓고 각각 버튼에 맞춰서 놓은 다음에 저장하고 네, 스위치 누르고 꺼주면 네, 이렇게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틱 돌아가는 게 조금 빠르네요. 네, 우측 아날로그 스틱 돌아가는 게 살짝 빠릅니다. 원신의 경우에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하기는 조금 무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상단바에 네, 게임 모드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프론트 엔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연도별로도 볼 수 있고 네, 게임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종 레트로 에뮬레이터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림캐스트는 뭐 거의 100% 돌아가지만 이 화면비, 꽉 찬 화면비 1:1 픽셀 매칭이 되는 이 꽉 찬 화면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캐스트 게임 뭐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죠. 세턴도 어느 정도 돌아갈지 보겠습니다. 네, 세가 세턴 게임도 이렇게 완벽한 사이즈로 100% 속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기로 100% 성능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PSP까지인데 아쉽게도 또 이 PSP는 4:3 비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화면 비율이 좀 이상하죠. 네. 네, 거의 100%로 돌아가는데 화면 비율이 좀 아쉽습니다. 자, PSP까지 보셨고 자, 이제 과연 이 PS2는 어떨지. 네, PS2도 이렇게 꽉 찬 비율로 볼 수 있지만 성능이 좀 아쉽죠. 네, 성능이 PS2까지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원활한 플레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뭐 물론 이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2D 게임이라든가 RPG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게임들 위주로 골라서 하시면 PS2 게임도 얼마든지 즐길 수는 있습니다. 네, 프레임 숫자가 너무 작아서 또 안 보여도 뭐 대략 어느 정도 프레임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거의 뭐 플레이 불가 수준이죠. 네, 플레이 불가. PS2 게임 중에서 2D 게임들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S2 이제 마지막으로 돌핀 에뮬레이터에서 게임 큐브와 닌텐도 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게임큐브의 경우에도 뭐 이렇게 프레임은 25프레임, 26프레임. 네, 뭐 완벽하게 게임을 즐기긴 어렵습니다. 아, 이 화면은 정말 꽉 차서 너무 보기 좋은데 네, 성능이 좀 아쉽네요. 네,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런 기능은 또 좋습니다. 네, 성능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야, 배터리가 10% 달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쉬지 않고 사용을 했음에도 10% 다른 걸 보니까 뭐 7-8시간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또 사용을 했는데 자, 온도도 또 중요하죠. 이런 내부 구조 봤을 때는 열이 빠르게 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조인데 한번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발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킥벤치 6 정말 오래 걸리네요. 네, 지금 한 거의 5분 넘게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온도 보시겠습니다. 외곽 부분은 32도 정도
네, 그리고 십자키 주로 손이 닿는 부분 여기는 32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34도. 네, 뒷면에서 한번 보시면 평균적으로 35도 정도 나오고 있고, 네, 안쪽도 네, 균일하게 거의 온도가 뭐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찍어서 한번 보시면 35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휴대용 게임기 온도 정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뭐 UMPC 같은 거는 뜨거운 부위는 뭐 50도, CPU 부위는 70도, 뭐 스팀덱 같은 경우는 80도도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발열은 정말 상당히 잘 제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엠버닉의 신작 RG405M 멋진 디자인, 거의 휴대용 게임기 지금까지 나온 게임기 중에 이 마감이라든가 외관의 퀄리티는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상당히 좋고, 이 작은 사이즈에서 최대의 화면을 보여주는 레트로 게임 최적의 게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PSP 이후 세대의 레트로 게임을 하기에는 약간 성능에 무리가 있는, 네, 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유니 SoC에 CPU가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디멘시티 계열로 넣어서 PS2까지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레트로 게임기를 만들면 더 이상 게임기 안 만들고 그것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후속작을 내려고 그렇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고전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지금까지 나온 게임기 중에서 최고의 게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봐도 봐도 좋은 디자인 엠버닉 RG405M이었습니다. 메탈 게임기니까 또 메탈 슬러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